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인사이트 엠파워 김소연 기자입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싸움에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다. 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 유럽연합 10개 국가 15명의 에너지 및 경제장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고문 중 일부인데요. 지난해 10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글래스고 기후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을 막기 위함인데요. 만약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못해 지금보다 기온이 8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생명체 거주가 불가능한 행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을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린 택소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라는 의미의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올해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를 두고 각국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원전 시설을 공격해 불안감을 더 키웠고 택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도 형성됐죠. 그러나 7월 6일 유럽의회는 EU 택소노미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EU 택소노미가 시행됩니다. EU의 결정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인식과 함께 원자력 없이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럽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 계획 및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고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EU 사례를 참고해서 오는 8월까지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급 이슈는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 제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가스 가격은 2021년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석탄 가격 또한 100% 이상 올랐습니다. 1,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거나 석유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피크 오일 시점이 발생한다고 해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국외 정세에 대비한 연료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황에선 원자력 발전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가진 지속적인 경쟁력의 핵심에는 원료인 우라늄이 있는데요. 우라늄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연료 비축이 쉽고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길어야 1개월분밖에 저장할 수 없는 화석연료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 1회 장전으로 18개월 동안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로를 열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중단됐던 신한우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 분야에 120억 원이 조기 집행될 예정인데요.
2025년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 협력 기업의 발주 물량은 약 6조 3천억 원 규모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100% 국산화 기술 자립을 이룬 첫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운전을 시작했고 신고리 5, 6호기 또한 2024년 3월과 2025년 3월에 각각 준공되면 제2의 수출 성공 신화를 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의 신산업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새로운 연구로 실증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일명 기장 연구로 건설 공사 역시 10년 만에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장 연구로는 국내는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 공급이 예정돼 있어 향후 50년간 약 4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또한 최근 우주로 올라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서 분리된 성능검증 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탑재됐는데요. 원자력 전지는 방사선 동위용소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실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성능 검증을 통과하면 2030년대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탐사선에 실리게 됩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자체 기술로 우주 원자력 전지를 확보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전략 작물의 신품종 개발과 환경 오염 물질 처리, 난치 질병에 대응하는 유전 자원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방사선 산업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K원전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정책 컨트롤타워가 시급한데요. 개발, 규제, 실증, 상용화, 수출 등 전 과정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신규 원전 건설이 병행돼야 원전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충분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 만큼 우수 인력 양성과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운영 능력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해야 합니다.